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오미크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빠졌는데요.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금리는 시장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올리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당연히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우리가 1월 14일인가요? 금통위가 1월 14일 날 금리를 0.25% 올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뭘 사야 되나? 금리 인상해서 당연히 그렇죠? 은행 보험주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서 지금 들고 가는 게 당연히 대출을 나가는 거니까 은행에서 우리 금융지주. 제가 뭐 우리는 뭐 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샀다고 해서 오늘 신고가를 해서 멋있죠. 저 어디서부터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또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금융지주. 4대 은행을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KB금융. KB금융. 이런 것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선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고 사면 좋았죠. 물론 뭐 제2금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화재 이렇게 해서 메리츠 화재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금리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커지는 겁니다. 예. 이미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뭐 어떤 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가장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종목이 제가 이제 좀 조심하라 그랬던 것이 LG생활건강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은 여기서 갖고 오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미 이게 엄청난 황제주로 지금 174만 원까지 갔던 건데요. 제가 2000몇 년대 29만 원에 본 건데요. 29만 원. 자, 여기서인가요? 2006년. 그죠? 29만 원에서 지금 178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자리인데 지금 매수를 했죠. 제가 오늘 폭락해 보니까 아, 이거 위험하구나. 그죠? 지금 추세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 60일 추세선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고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다시 또 160만 원에서 만약에 100%를 먹는다고 내가 만약에 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320만 원이 올라야 되는 건데 그죠? 100%를 먹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170만 원 황제주가 된 다음에 다시 320만 원 갈까요? 저는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사지 말라. 이거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건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따이궁 그죠?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그 보따리 사항이 LG생활건강 전략이 부메랑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이 주가가 실적 워닝 쇼크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실적을 안 본다고요? 예, 실적 워닝 쇼크로 몰아지면서 이제 100만 원대를 무너져 버렸죠. 자, 100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올라가기 쉽나요? 다시 올라가려면 옆으로 많이 회야 되고 아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개미예요. 제가 저기서 뭐 추세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개미들은 오히려 그죠 본전을 찾겠다 얼마를 먹겠다고 이거 자꾸 들어가는 건가요? 기관은 여긴 팔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은 여기서 얼마를 먹겠다고요? 에? 다시 178만 가고 200만원 300만원 간다고요? 참 개인들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사는 게 아니라 팔고 도망가라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데서 오히려 더 사서 본전을 찾으려고 그러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비중을 줄여야 돼갈 때서 비중을 늘려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자, LG생활 건강이 지금 10일째, 오늘 13.4일에 급락한 구조거리를 마쳤죠. 최고점 대비 46점, 178만에서 46%가 이제 4년 3개월 만에 100만원을 떨어지면서 황제주 자리도 내려왔습니다. 황제주 자리가 이제 또 누구죠? 원래 FNF가 황제주자를 넘보고 있는데 99만 8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LG생활건강이 이제는 실적구진에서 도망가야 될 차례에서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수 들어와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안타깝죠. 이것은 투자를 잘못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황제주 가기가 쉽지 않다. 이 생활건강이 실적이 브랜드 관리를 해서 응하지 않았던 그죠? 이런 면세점을 대상으로 중국 따위 보따리상들이 제품 할인을 요구했다며 면세점 이게 그죠?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뭐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전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보면은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이 대봉 LS. 대봉 LS가 이 화장품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화장품, 의약품,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이제는 화장품을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드 보복 이후에 2015년인가요? 사드 보복에 많은 중국의 바이어들이 대봉 LS 와서 원료를 사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30명 이상이 방문한 사실을 저는 뉴스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얘도 지금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의 화장품 원료를 사갖고 화장품을 저가형 화장품을 많이 만들므로써 이제 고가형 화장품이 옛날만큼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거. 이런 것이 좀 악재로 돌아온 따이공의 판매 전략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했지만 럭셔리 브랜드 차원에서 예, 반드시 예.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뛰어넘을 그 브랜드 후라는 화장품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럼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됐나요? 그죠?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굉장히 많이 2015년 사드 보복 이후로 지금 고점에서 얼마 떨어졌나요? 고점에서 지금 얘도 무려 예, 64%가 빠졌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여기도 또 개미들이 지금 뭐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개미들이 지금 여기도 똑같이 지금 어디에요? 이게 7월 달에 추세를 하락하면서 그죠?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7월, 6월 말인가요? 그럼 다시 아까 LG생활건강을 가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도 언젠가요? 똑같이 지금 얘는 예, 8월 달부터 무너졌네요. 자, 이렇게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화장품은 이미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업황이 살아있질 않아서 종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개미들은 거꾸로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팔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게 아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그래서 진다리가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사서 들고 오니까 상당히 어렵죠. 화장품 시장은 그래서 점점 더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더 사는 바람에 손실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LG 아니 카카오도 역시 뭐 이미 얘기를 했죠. 카카오 저희는 다 팔았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카오도 역시 무너져 내린다. 그죠? 오늘 신저가를 깼나요? 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죠. 다 팔아야 된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 사인 나와서 저희는 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 사인 나왔습니다. 자, 이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무섭죠? 자, 이런 것들이 차트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량주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차트를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역시도 카카오도 누가 사냐? 전부 개미가 기관 외국인 팔고 도망가는데 개미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차트 기법을 제대로 배우고 와야 되는데 차트 기법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종목만을 무조건 산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트 기법을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자, 오늘 뭐 최근에 코리아 서킷가 상당히 많이 갔는데요. 자, 그럼 차트 기법에서 코리아 서킷을 우리 식구들이 팔았을까요? 어떤 전문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서 그죠? 뭐 차트 기법에서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저희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아직도 정배를 가고 있으니까 저는 안 팔았습니다. 이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PCB 반도체라고 그랬고요. 연성 회로 기판이죠. 예, 이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데가 많죠. 드론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PCB 반도체가 잘 가고 있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하지도 않고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는데 그죠? 올라가면 이상해요.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고 기관 외국인 사고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더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팔고 도망가고 있어요. 매일 개인들은 거꾸로 하기 때문에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다. 올라가는 종목을 더 들고 와서 수익을 키우라고 해도 그거는 안 가져가고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팔고 떨어지는 종목은 자꾸 물타기해서 그죠? 손실을 키우더라. 첫 번째, 몰빵 안 됩니다. 분산 투자. 지금 이번 시장을 보니까 몰빵했으면 얼마나 깨질지 알겠죠? 두 번째, 신용 걸지 마라. 세 번째, 뭘 하지 마라? 예, 물타기 하지 마라. 예? 네 번째, 함부로 손절하지 마라. 다섯 번째, 부실 기업 사지 마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개인의 계좌가 달라진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안 믿죠. 떨어지는 놈 사지 마라. 물타기 하지 말라니까요. 불타기를 해야지 왜 물타기를 해요. 한 방에 몰빵하게 되면 그냥 한 방에 가버린다.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몰빵해봐야 그냥 한 방에 가버리지. 그래서 분산 투자하라. 그 다음에 뭐 신용 걸지 마라. 여러분 손절하게 된다. 그 다음에 손절하지 마라. 목표가 손절가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무슨 10%의 손절을 다 잘라버리고 나면 나중에 갈 때 그죠? 떨어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 없다. 주식 경원이잖아요. 떨어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 없다. 예? 올라갈 때 없는 주식 떨어질 때 들고 있나요? 참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투자 지침을 모르기 때문에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폭망하는 거고 개인들이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공부부터 하라.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화장품이 얼마나 힘든지 예,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LG생활관광부터 아모레퍼시픽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실적 부진으로 수익 내기 어려운 업종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K-뷰티는요, 럭셔리 화장품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랑콤이라든지 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 좋은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 설화수라,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원래는 LG생활건강 인수한 기업이 더 페이스샵을 인수해서 얘가 화장품도 커진 건데요. 저가용 더 화장품을 사가지고요. 저도 더 페이스샵은 많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싸니까 사다 줘서 제가 쓴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은 아니에요. 화장품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례로 절대로 화장품을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가야 되는 기본 업종은요. 이제 로봇은 지금 조정을 받았죠. 싸다고 카카오를 지금 들어간다고요? 너무 많이 조정했으니까요. 이제 지금은 반도체가 지금 알다시피 해외 시장에 지금 그 DRAM 익스체인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했죠. 그렇다면 1분기에도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핵심은 비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커질 거냐는 모릅니다.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그 메모리를 지금 DDR4에서 이제 고사양으로 DDR5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격도 50% 비쌉니다. 5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얘네들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예. 다품종 소량, 그다음에 5G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죠? 이게 수익이 짭짤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비메모리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4% 차지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가? 예, 비메모리가. 우리만. 자, 그러면 이제 DDR 그 메모리 반도체는 DDR하고 낸드 플래시가 두 개가 있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 얘는 찍어내기 때문에 후공정, 전공정 물론 장비도 있지만 그것이 한번 찍어낼 때마다 순서대로 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품종별로 그죠? 만들 때마다 후공정이 테스트라든지 후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전공정보다도. 그죠? 완벽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퀄컴의 880이 있죠. 예? 그다음에 870이 있고 880 있습니다. 5G 애플리케이션인가요? 이것이 퀄컴에서 삼성전자인데 열이 발생해서 지금 엑시노스 880인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다시 재생산을 하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뉴스에 나온 거로 그 정도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 유리원들은 지금 후공정 장비 샀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나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죠, 지금. 그죠? 유상증자 받고 무상증자 받고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컸지만 지금 전체는 어렵다. 그죠? 시장 전체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은 화장품은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화장품을 잘못 투자하면 안 된다. 이미 그 2016년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별볼일 없다. 그만큼 한국의 화장품 원료를 사다가 저가형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서 중국이 이제는 우리나라 고가형 화장품에 대해서 수요가 그 정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끊임없는 뉴스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LG 생활 건강을 삼으로써 물론 이건 화장품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뭐 그저 황제주로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지금 46%가 고점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더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개인 생각으로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추세는 이탈해서 전환할 때까지는 아직 모른다. 그 멋진 표현이 누구죠? 피터 린치.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 멈출지 아는 방법은 없다. 그 아는 방법이 뭐다? 그죠. 떨어지고 나서 부르르 떨어. 부르르 칼이 부르르 땅에 떨어져 부르르 떨다가 멈추는 시점에서 사라. 아직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뭘 사요? 그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개인들은 사고 앉아 있잖아요. 오늘 폭락하니까 더 삽니다. 참.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칼이 멈춰서 하락을 뭐 칼이 땅에 꽂혀서 부르르 떨다가 멈춰야 되는데 아 멈추질 않는데 사가지고 코피 더 터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대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요.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잘 대응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떨어질 때는 늘리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